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오는 9월부터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점 이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증권사가 소수 단위 주문 주식을 취합해서 온전한 한 주로 만든 뒤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.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액 투자자들도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쪼개서 살 수 있게 됩니다. 이 서비스는 24개 증권사가 올해 9월부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차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.